더라고요. 잘 가다가 이제 그 마지막 랩 때 이제 터진 거예요. 그때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저도 이거 계속 하다가 웃겠구나. 웃겨서 제가 언니 잠깐 나와봐 이랬어요. 언니 잠깐 나와봐 이랬어요. 언니가 그렇게 나한테 충성스럽게 얘기하면 내가 밖에서 나는 뭐가 되냐고. 이제 제가 먼저 질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나도 안 되고 답답해서 화가 나서 이러는 거라고. 나라고 지금 이게 좋은 줄 아냐고. 그렇죠. 그래서 언니도 너무 속상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눈물이 나서 막 울고 더 말은 못 이었어요. 막 싸우진 못하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이러고 그냥 다 접고 내일까지 그냥 녹음이 끝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둘 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왔는데 언니가 그 이제 날 밤동안 연습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다음날 와서 그냥 몇 트랙 한 두세 번 딱 부르고 그냥 오케이. 네. 언니는 언니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은 다 알죠. 네. 녹음실 그 싸웠던 영상 있어요? 아, 싸우는 영상은 없는데 네. 네.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네. 저 본의 아니게 제 곡을 써서 멤버들 녹음 들어가면 멤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나와서 주변에서 별로 안 좋다 그러는데 제가 좀 가는 거잖아요. 가죠. 한번 딱 했어요. 좋다? 끝났어요 그냥. 아 정말? 앨범을 신렸어요? 신렸어요. 한 번에? 어머. 네. 자기가 만들고 자기 노래 자기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더 잘 아는 거예요. 형 이렇게 하면 어때요? 형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야 그거 너무 좋은데? 분장 너무 하고 싶었어요. 달라졌어 갑자기. 너무 안 어울린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뒤로 앉을까 봐. 워킹. 자 어디까지 하나 들어봅시다. 키스를 하려고 하면 항상 그분이 입을. 표정부터 제가 낫지 않아요? 잘 모르세요. 서현 씨랑 은혁 씨가 둘이 앉아 있는 거. 신사가 열받아. 진정하다. 누나 하고 빅토리아 정아 미지 18세. 아 인기는 한참이구나. 연하 킬러거든요. 7살. 1년 전에는 밖에 있다가 지금은 안에